혹시 탈출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가톨릭교의 십계명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애초에 성경에는 십계명이 없습니다. 네? 그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우선 계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탈출기 계명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계명들을 주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마친 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멀찍이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여기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뜻이 잘 드러나죠.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들을 올가매고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자유의 법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지를요.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들이 이제 사제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신분 기준으로는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될 물리적인 삶의 방향은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영적인 방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릴 때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행길은 그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모두 613개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책인 탈무드에 따르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법은 모두 248개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인들이 생각하던 인간의 모든 뼈마디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법은 365개입니다. 네, 1년의 날 수인 365일과 일치하죠. 이 말은 율법이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켜야 한다란 의미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613개는 좀 많죠. 그래서 율법을 요약한 핵심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또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탈출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살펴볼까요? 잠깐,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탈출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십계명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나오긴 한데요, 그 하나하나의 계명에 첫째, 둘째, 셋째 번호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에는 십계명이란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십계명이란 말은 도대체 언제 생겼고 1부터 10까지 숫자는 누가 무슨 근거로 붙인 걸까요? 탈출기 계명에 번호를 매긴 최초의 사람은 기원후 1세기 필론이라는 유다인이었습니다. 필론의 분류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1계명에 나오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그리고 2계명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라고 각각 다른 계명으로 구분한 것인데요. 반면 5세기경 아우구스티노 주교는 이 탈출기 계명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계명을 1계명에 두고 이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2계명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티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는 보다 좁은 범위의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더 큰 범위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들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은 것이죠. 대신에
남의 아내와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각각의 독립된 계명으로 보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계명으로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아내를 재물의 하나로 간주하는 습성이 있었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노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이성, 특히 타인의 아내에 대한 성적인 욕망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 보고 이 둘을 각각의 계명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루터교는 아우구스티노의 분류법에 따라서 현재 10계명을 쓰고 있고 정교회와 성공회 그리고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필론의 분류법에 따른 10계명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류만 다를 뿐 결국에는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현재 장과 절의 구분이 애초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6세기 성경 출판업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것처럼 10계명이라는 것도 후대에 와서 번호를 매기며 분류했을 뿐이지 그 계명 안에는 해당 말씀이 뜻하는 본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계명들이 뜻하는 바의 핵심 정신을 단지 10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지 탈출기 계명 자체를 왜곡해서 성경을 따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번호를 매겨 놓은 분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명들이 가리키는 본질을 다는 것이겠죠. 10계명이 만약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법이라면 사실 10계명은 더 이상 하라 마라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다짐처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